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쉬지를 못하고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우리 관객님들에게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비었네요. 빵꾸가 딱 났네. 자, 저희들이 대한여성문화협회 시니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출산장려 희망 콘서트가 저희들이 1시부터 지금까지 5시까지, 그래서 5시 반까지죠. 쭉 1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찾고 있다 보면 사람이 바뀌셔서 이제 그런데, 어때요? 그 잠깐 보신 거라도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자, 그, 마음에 드셨슈? 네! 이쪽, 이쪽, 화음이 안 맞아. 이쪽만 하지 말고, 이쪽만. 마음에 드셨어요? 네! 이쪽은? 이쪽 괜찮으셔? 네! 여가 짜고, 충청도 나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참가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신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그 좀 그런 걸로 할까요? 신나는 암만 해도 신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출산 장려 희망 콘서트라고 한 것 마냥 사람이 기분이 놓고 신이 나야 전쟁에 가도 부부 사이가 뭐가 좋아지지, 신경이 쓰고 막 짜증나면 옆에 누가 오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쪽은 항상 모범학생들이야. 대답을 잘해. 근데 이쪽은 전부 불량스러워. 이쪽에 앞에 하지 말고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 어때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예, 복 받을게요. 그러면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디스코로 해가지고 한 두 곡만 해서 마지막 흥을 한번 좀 돋궈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럴 때는 박수도 크게 쳐야 돼. 안 치는데. 다시 한번 괜찮아요? 네. 자, 가겠습니다. 디스코 레드 갑시다. 레디 컷. 자, 아시는 분 따라 하시면서 박수도 크시고 멋지게 진짜입니다. 예. 자, 사랑은 나비인가 보고 친구가 아닙니다. 박수 치시고 흥겹게, 오늘은 너의 날, 오늘은 즐거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갖도록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 출산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경기가 어렵고 뭐하다 보니까 우리 자손을 하는 것을 조금 고통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출산 장려 희망 콘서트 저희들이 보내드린 대한예술문화협회 시니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제2회 출산 장려 희망 콘서트 여기서 아쉬운 작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 내일 또 만나고 모레 또 만나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김무성 이만 물러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